오늘은 단 두 가지 수수께끼만 준비했지만 쉽게 풀 수 있는 수수께끼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준비됐나요? 여기 첫 번째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문명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섬에 20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태어났고 평생 수학에 몰두한 덕분에 매우 완벽한 논리학자가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감옥에 갇혀서 노벨상 수상을 위해 훈련받고 있어서 섬을 떠날 수가 없어요. 사실 방법이 있습니다. 각 섬 주민은 밤에 경비병에게 다가가 섬을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한 섬 주민의 눈이 녹색이면 떠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섬의 화산에 던져집니다. 아무도 자신의 눈 색깔을 모르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아요. 문제는 실제로 모두 녹색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모두 떠날 수 있지만 아무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반사 표면이 없고 청각장애가 있어서 어떤 식으로도 서로 소통할 수 없어요. 이들이 서로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매일 아침 줄을 설 때뿐입니다. 어느 날 저는 섬에 가서 줄을 서 있는 동안 발표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어요. 발표를 할 수는 있었지만 화산에 던져지고 싶지 않다면 새로운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는 엄격한 규칙이 하나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친구들을 정말 돕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중 적어도 한 명은 녹색 눈을 가졌어요. 제 발표 후 모든 사람이 섬을 떠나는데 며칠이 걸릴까요? 20명은 당장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먼저 두 명의 섬 주민인 에타와 파이의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둘 다 녹색 눈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눈 색깔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하는 날 그들은 주의를 기울이고 서로를 쳐다보고 눈 색깔을 기억했어요. 에타는 파이의 눈동자가 녹색인 것을 보고 제가 말한 것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지만 자신도 녹색 눈을 가졌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타의 눈동자가 초록색인 것은 알지만 자신의 눈동자가 초록색인지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밤이 오고 둘 중 누구도 떠나지 않습니다. 다음날 서로를 본 두 사람은 무언가를 깨닫습니다. 에타는 파이가 자신의 눈이 초록색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초록색 눈을 가진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그날 밤 섬을 떠났을 거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에타는 파이가 자신의 녹색 눈을 보고도 본인의 눈 색깔을 확신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따라서 에타의 눈은 녹색이 분명합니다. 파이도 똑같은 논리로 자신도 녹색 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둘 다 그것을 알고 둘째 날 밤 둘 다 떠납니다. 두 섬 주민의 경우 둘 다 둘째 날 밤에 떠났습니다. 이제 섬에 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에타, 파이, 세타. 각 사람은 녹색 눈을 가진 사람 두 명을 보지만 자신의 눈 색깔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날 밤에는 아무도 떠나지 않습니다. 아침에 그들은 서로를 다시 보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도 다시 확신하지 못합니다. 세타는 자신의 눈이 초록색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에타와 파이는 서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둘 다 아무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다음날 밤에 떠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사람 모두 그렇게 생각했고 다시 한번 아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밤이 지나고 세 섬 주민들은 세 번째 아침에 만납니다. 세타는 이제 에타와 파이가 서로만 본 것이 아니라 자신도 봤기 때문에 초록색 눈을 가졌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끝까지 같은 논리를 따랐던 에타와 파이도 같은 사실을 깨닫죠. 그래서 둘은 모두 초록색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셋째 날 밤에 떠납니다. 이제 섬 주민을 하나 더 추가하면 동일한 논리가 작동하며 이를 파악하는데 하룻밤이 더 걸릴 겁니다. 섬에는 20명의 섬 주민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19명의 녹색 눈을 가진 섬 주민을 보게 될 거고 다른 사람이 18명이나 19명의 녹색 눈을 가진 섬 주민을 봤는지 모두 궁금해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19일 밤 동안 서로를 지켜보고 20일 아침에 서로를 만나면 그 다음 날인 20일 밤에 모두 떠날 겁니다. 좋아요, 잘했어요. 다음은 두 번째 수수께끼입니다. 제 생각에는 훨씬 쉬우니까 잠시 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두뇌를 계속 사용해야 해요. 여러분은 바다를 가로지르는 항해를 통해 희귀 어종이 담긴 수조를 해당 어종의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할 과학자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중에 폭풍우를 만나 수조가 바다에 가라앉게 됩니다. 기록도 유실되어 처음에 얼마나 많은 물고기 수조가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어요. 그래도 모두 찾아야 해요.
좋은 소식은 사용할 수 있는 구조 잠수함이 있지만 연료는 바다 밑바닥까지 한 번 갈 수 있을 만큼만 충분해요. 그래서 잠수하기 전에 몇 가지 검사를 해야 합니다. 열화상 기술은 수조를 잃어버린 곳에서 쉬운 개의 생물을 감지해요. 이 생물들은 여러분의 것이 아닌 물고기와 상어예요. 스캐너를 사용하여 바다의 세 구역, 즉 A구역, B구역, C구역을 더 자세히 스캔한 결과 A구역에는 수조 4개와 상어 2마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역 B에는 물고기 수조 2개와 상어 4마리가 있습니다. C구역을 스캔하려고 할 때 스캐너가 고장나서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았어요. 따라서 잠수함을 보내려면 수조가 몇 개 있는지 파악해야 해요. 특히 기록이 유실된 경우에는요. 배에 수조가 몇 개나 실렸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13개를 넘지 않았다는 것만 기억할 뿐이에요. 또한 각 수조에 몇 마리의 물고기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각 수조에 같은 수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각 구역마다 상어의 수가 다르며 각 구역의 상어가 7마리 이하라는 정보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알면 C구역에서 가라앉은 수조가 몇 개인지 알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모든 정보를 다시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최대 13개의 어항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중 6개는 A구역과 B구역에 위치함으로 총 6개에서 13개의 수조가 있습니다. 이미 6개가 있으니 더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없습니다. 이제 상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각 구역에는 7마리 이하의 상어가 있습니다. 또한 두 지역의 상어 수가 같을 수 없습니다. 구역 A와 B의 상어가 각각 2마리, 4마리이므로 구역 C에 있을 수 있는 상어의 수는 1마리, 3마리, 5마리, 6마리, 7마리입니다. 이 숫자를 행에 넣겠습니다. 그 옆에 열에 각 행에 6개를 넣으면 구역 A와 B에 있는 상어의 수가 됩니다. 우리는 이 바다에 쉬운 마리의 생물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각 상어 수에 대해 남은 물고기의 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C구역에 상어 6마리와 1마리가 더 있는 경우 43마리, C구역에 상어 6마리와 3마리가 더 있는 경우 41마리, C구역에 상어 5마리가 있는 경우 39마리, 상어 6마리가 있는 경우 38마리, 마지막 구역에 상어 7마리가 있는 경우 총 37마리의 물고기가 남게 됩니다. 이제 물고기의 수는 모든 수조에서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물고기의 총수는 수조의 총수로 가능한 값 중 하나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43, 41, 37은 전혀 나눌 수 없는 소수입니다. 38의 경우 각각 물고기 2마리씩 19개의 어항이 필요하지만 최대 어항 수는 13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유일한 시나리오는 13개의 수조에 39마리의 물고기가 있는 경우로 각 수조에 3마리의 물고기가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C구역에서는 7개의 어항이 바다 밑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모두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